베트남 코로나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령 및 통행금지령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약 9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염병 퇴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4차 유행병이 시작한 2021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총 30만 8,55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만 8,534명이고 660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에크모 치료 중인 중환자 수는 27명입니다. 8월 18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8,656명이고 이 중 호치민시에서 3,731명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빈증성 2,513명, 동나이성 443명, 롱안성 428명, 띠엔장성 169명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 휴양지로 유명한 다낭시는 134명이 나왔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는 46명이 나왔습니다. 8월 19일은 전날 대비 1,995명이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인 1,650건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호치민시 4,425명, 빈증성 3,255명, 동나이성 657명, 롱안성 545명, 띠엔장성 478명 등 여전히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낭시는 164명, 하노이시는 53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사망자 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8월 19일 기준 베트남의 코로나19 총 사망자 수는 7,15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3%를 차지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00명대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감염 수가 가장 많은 호치민시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검문소에서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정보관리국 공무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7월 27일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격리하던 중에 증세가 심해졌고 8월 4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8월 14일 오후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힘쓰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최근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무증상 및 증상이 약한 경우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지자 자가치료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는 지시령 16호 사회적 거리 두기를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방침은 중증 감염자들이 입원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한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을 좁히면서 그린존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침은 건저현, 야베현, 구찌현, 푸면군, 5군, 7군, 11군 지역의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방침은 하루 입원 건수가 하루 퇴원 건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1일 입원 건수가 2,000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사람들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5%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보건부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 백신은 총 6개이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V, 시노팜 백신입니다. 8월 18일 기준 베트남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435만 9,868명으로 접종률은 18.28%이고 2차 접종자까지 완료한 사람은 156만 2,669명으로 접종률은 2.23%입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호치민시의 1차 접종률은 53.6%이고 2차 접종률은 1.7%입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바이오케어가 미국 아르크투루스 테라페틱스 회사로부터 mRNA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신은 앞서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1차와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의과대학은 18세 이상의 지원자 100명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ARCT-154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일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임상 이상은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300명 이상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임상 3상은 3회 이상과 3비상을 포함하여 2만 6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베트남에서 개발한 백신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나노코박스 백신과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코비백 백신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ARCT-154 백신이 나노코박스 및 코비백 백신과의 동시 테스트를 완료하여 베트남이 곧
백신을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베트남 호치민에서 리리코크였습니다.